여신 인성이. 자, 일단 돈을 또 벌어야 되겠죠. 파밍 파밍. 돈 얼만큼 벌어야 돼? 한 450원 벌어야 되나? 450원.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자, 음유시인이다. 됐구. 이거 사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려요. 어, 왜 이렇게 돈이 남아들지? 아, 안 됐구나. 아직 고용한다. 자, 동료를 삼고요. 여기 방패도 팔았었네. 못 봤다. 도끼도 팔았었네. 못 봤다. 자, 일단은 드시고 약초 하나 사고 이제는 벽 따러 가는 거야. 시끄러. 여기는 달려도 막 나오네. 달려도 계속 목이 나와. 요시. 불끈 불끈 버섯을 여기서 먹어요. 가자! 야! 이번엔 이긴다! 약초 먹고! 먹기 전에 잡았네. 뽑아버렸어! 됐어, 완료! 어, 뭐야? 어, 여기 스킵 누르니까 다 날아가는데? 빠른 진행 좋구요. 진행! 금방 끝났다잉. 장비가 용사의 전부? 장비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면서 갈게. 음유시인과 늑대라는 이색 콤비의 힘을 빌려 무사히 마의 숲을 지나 마무같은 망을 쓰러뜨린 히로 용사! 나도 애완동물이 가지고 싶다고 몰래 생각한 히로 용사였다. 이번엔 용기의 산이래요. 용기의 산. 장비 미달성, 동료 오케이. 이런 거 말이죠? 그럼 좀 잘해야 되겠다. 오, 돌멩인데? 여기에 바위가 있어서 다행이었군. 안심하고, 배운 파멸의 주머니인가 뭔가를 쓸 수 있다. 무기불 만세! 고고고고고고. 계속 큰일이야. 새삼스럽게 왜 놀라지? 마왕성으로 가는 바위로 가는 길이 바위로 막혀 있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마왕성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도 힘내 히로 용사님. 이번에는 별로 힌트를 안 주네요. 바위만 막혀 있다는 얘기만 해주고. 옛날 불의 부족이 놔둔 것 같군. 불의 부족. 그렇군요. 고저스 갑옷. 요런 걸 사야지 그게 되는 거구나. 고저스 갑옷은 반드시 사볼게요. 고저스 갑옷. 호호호. 이거 산다. 그러면은 기도를 엄청 들어야 되겠네 이거. 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튜니까 다른 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자, 찾아왔고. 할아버지, 이 산은 불의 부족이 거룩한 산. 외부인을 들여보내는 것은 안 된다.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꼭 가고 싶다고? 외부인, 산 정상으로 못 간다. 하지만 우린 좋다. 매우 용기 있는 녀석. 뭐야 이거? 여기에서 동쪽은 시련의 길이 있다. 그 동굴 끝에는 용기의 증표가 있다. 용기의 증표가 줄 알아. 너! 그럼 산 정상 가는 거 허락한다! 내가 안내한다. 나는 동쪽 길을 막은 돌까지 온다. 오호, 고맙다. 돌멩이 치워주네요. 사서 먹고 사두고. 좋아. 이제 파밍을 겁나게 해서 3,000원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해볼게요. 시간은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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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예, 아는 거 아예 말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예 말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스포할 걱정도 없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은 시간을 돌리시고 3,000원 벌려면 좀 오래 걸리겠는데? 3,000원 벌 때쯤 이제 망성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한 방에 그냥 벽을 따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한 방에? 게다가 여기는 약초가 더 비싸요. 돈 모으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계산 잘해라잉. 한 번만 더! 스톱! 안전빵! 자, 1초 남기고 들어와서 또 시간을 돌립니다. 징! 비싼 약초야, 비싼 약초. 망한테 언제 가죠? 아, 나 지금 바빠. 30초에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바빠. 고저스 갑옷 사야 돼요. 고저스 갑옷. 이 안쪽에 더 센 놈들 나오지 않을까? 어, 그러네. 오, 오케이. 아유, 아슬아슬해. 자, 기도 드리고. 한 요쯤에서 하니까 좀 센 놈들이 나오고 돈이 좀 짜장하게 벌리는 것 같아요. 켜! 이거 마지막에 한 번 삥 내가지고 2,900원에서 날린다. 그러면 이제 쌍코마 할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구만. 찡! 안 먹어도 됨. 뚜두두두두. 이제 반 남았다. 빨리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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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오케이. 9초 8초 7초 6초 5초 후! 뭐야? 비용이 아 안 늘었는데요. 아 기도하는 게 좀 늘었나요? 잠깐만요. 아 이게 500원이 됐구나. 이제 눈치챘네 이 개떡같은. 와, 이 여신 진짜, 와. 겁나 억울하다, 나 진짜. 뭐냐고. 점점 비싸져, 기도 비용이. 이게, 기동찬 자본주의. 어휴. 괜찮아. 우리도 충분히 이제 세져가지고 한 방에 다 그냥 쓸 수 있어요. 더 빨리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게 더 빨라. 야압! 야하하하. 야하. 아. 따라다, 따라라. 오른쪽으로 가서 좀 센 몸 짰자고요. 글쎄. 눈앞에는 자결하는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건너기시겠습니까? 네. 뭐야, 건널 수가 있었네. 어. 동굴에서 뭐 좀 해볼까? 자, 용기의 증표를 손에 넣었다. 나에게 말하지도 않고 용기의 증표를 들고 나온 것이 니 놈이냐? 지기라면 용서해준다. 용기의 증표를 놓고 당장 사라져라. 웃기지 마! 어? 어 뭐야? 놨나 지금? 뭐야? 아 이럴수가! 실수로 얘 눌렀어. 반항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여기 힘으로 짓누르는 수밖에! 와! 인간 주제! 이제 와서 용사를 빌어봤자 늦었다! 퉁! 너의 말로 진짜 용사다! 용기의 증표는 너에게 올린다! 지저스. 겁나 빠른데? 행동이? 비켜! 태세 변환이 기똥차. 2초! 요! 자, 시간 한번 또 돌리고요. 네, 옆으로 가도 뭐 이제 다 없어. 보스 못 빼고는 다 비슷하네요. 한방 컷.
나 지금 레벨이 32야. 벌써 32야? 눈 떠보니 32네. 일단 돌멩이 치워지는지만 확인해보자. 안되는데? 헉! 아, 대화를 해야 되는 거구만. 잘했다. 그럼 용기의 증표를 가지고 북쪽에 있는 비석을 조사해본다. 산 정상 가는 길이 열린다. 예스. 아, 요거. 어, 뭐야, 나 시간 안 돌렸어. 만성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빨리. 어휴, 뭐야 이건 또. 불의 부족 천막. 시작의 초원에선 거금을 가지고 있는 마물을 한 마리 만날 수 있다. 그렇군요. 어, 시작의 초원이 뭐야? 시작의 초원? 거금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래? 여기 왜 약초 갑자기 싸졌지? 헐? 뭐지? 아! 시작의 초원이라 하면 여긴가? 뭐야? 방법이 있었어? 없는데? 난 이거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까 불 개 잡았던 거? 개? 에이, 거북 무슨 500원짜리잖아, 개.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너무 놀았어. 돈이 안 벌리고 있어. 아! 2,000원. 변동을 안 하네. 변동할 생각을 안 하네. 자, 이번엔 반드시 모은다. 이거 약간 애매한데? 괜찮아, 엄청 빨리 하면 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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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어쩌냐? 이제 2,000원에서 굳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 진정아! 야, 이 망쳐라! 욕망이라니, 욕망이라니. 난 진짜 쇠 빠지게 일을 했는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이 되려고 했는데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서 다시 하라고? 근데 고지어스 갑옷은 사고 싶은데. 고지어스 갑옷은. 초원에 보면은 나오는 몬스터? 잠깐 볼게요. 엥? 엥? 붕붕벌 50원씩밖에 안 주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뻘짓을 안 하면 돼. 뻘짓을 안 하면은 3,000원 모을 수 있고. 와! 어, 얘, 얘인가 봐! 와! 오케이, 너구나 너. 오케이. 레벨 좀 올려서, 아까처럼 해서 레벨 좀 올려서 이 자리를 잡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칠면조 같은 녀석이 나왔는데 이 녀석인가 보다. 어허. 쟤다, 쟤. 아, 아까 그 슬라임이 아니구나. 오케이. 어, 이거 좋은데요? 좋아요. 일단은 무기는 여기서 못 샀지. 고지어스 갑옷은 3,000원이었고. 진작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기요. 너무 아파. 자, 사시고 먹어. 일단은 조금만 더 레벨 올려서 일단은 돌멩이까지만 뚫어두고.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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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파. 오, 아파.
어 봐봐. 시간 없네. 자, 시간 좀 돌리고. 건너가시고. 아니요. 뚜쉬. 진짜 한 방이네. 얘는 레벨 상관없이 한 방인가 봐. 좋아. 좋아. 좀만 더. 됐어. 자. 괜찮아, 침착하면 돼. 어휴. 놀래부러. 이놈이다. 이거, 야, 그래. 이게 이거다. 시작의 초원이 이거였었구만. 자, 기도드립니다. 아직까진 300원이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아, 약초 안 썼다. 약초. 아니야, 여기서 랩업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어차피 시간 지금 10초 지나갔으니까. 한 번만 더 시간을 돌리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초원으로 가는 거였어. 그거 모르고 여기서 계속 나가다가 망해버렸지. 아, 오씨, 깜짝이야. 딴짓 하다가 너 클럽 버렸어. 자, 기도드리고 약초를 삽니다. 좋아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칠면 잡으러 갑니다. 야, 여기. 오, 야캠. 오, 고저스. 예스. 지저스 고저스. 오 마이 갓. 와우. 나이스. 한 번만 더 돌리고 이제 마왕 맞박을 보사러 가겠소. 자, 됐다. 됐당. 완벽하지. 가자. 에이. 이리 와. 야. 뭐지? 여기까지인 것은 나였나? 뭐하는 게임인가요? 아, 30초 안에 열심히 돈 벌고 마왕 물리치는 게임이에요? 이겼다. 너 쓸만하다. 상당히. 이거 준다. 소중하게 사용한다. 청동창을 손에 넣었다. 어? 좀 좋아 보이는데? 청동창. 소개상. 마음도 여러가지로 변화가 풍부해지네. 고저스 갑옷을 얻어서 아주 값진 수렵이었다. 몰라, 이제 몇 번째 엔딩인지 모르겠어. 또 엔딩이야. 아. 여진 목소리로 여진 대사 읽어주세요. 안돼, 그게 여성 스트리머한테 부탁해. 안된다. 불의 부족에게 그 용기를 인정받은 1호 용사. 그들의 성스러운 산을 악의 손길로부터 지키는 것에 성공했다. 가라, 밀어라, 히로 용사. 세계를 악에서 지키기 위해. 냉. 장비 오케이 했다. 고저스랑 겁쟁이. 겁쟁이는 뭐지? 좋아. 무한 사막이다. 사막. 마 스네이크. 말 녀석들, 잘도 이 몸을 마을에서 내쫓았구나. 뱀이 싫다느니 어쩌더니 짓거리다니. 이렇게 귀여운 놈을. 뱀의 멋지는 모르는 놈들은 이 세계와 함께 멸망시켜주지. 뱀.
뱀. 이번엔 절로 가야 되는데 미로예요. 뭐 되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나? 몰라. 이번에는 뱀이야, 뱀. 오, 여행자의 사막을 넘어갈 작정인가? 그러나 조심하게나, 앞으로의 사막은 사람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장소네. 만약 길을 잃어버리면 마을까지 되돌아가게 될 것이네. 이게 그건가 봐. 그런데도 이 사막을 건너가는 여행자가 있다네. 그들은 선인장이 있는 길로 가면 좋다고 했지. 선인장이요? 네. 철검도 가지고 싶다. 철검. 철검. 갑자기 이런 거 다 사고 싶은데? 한번 3천원짜리 사니까 다 사고 싶다. 선인장이 있는 쪽으로 가면 좋다고 했었다. 선인장 여기네요. 요렇게? 마을이다. 좋다. 흑흑. 선인장의 적은 쪽으로 갔더니 마을로 되돌아버렸어. 저런. 그러니까 선인장이 많은 곳으로 쪽으로만 가면 된대. 여긴 뭐지? 바바라. 이 근처에는 조금 일렬이 이름이 알려진 전사지. 오. 마왕은 뱀을 이용한다고 들었어. 본인은 둘째치고 조종하는 뱀이 번거롭지. 고용을? 250원 주면은 뱀 퇴치를 도와주도록 한다. 고용하겠습니다. 딱 있었네. 게임에 재능이 있으시네. 오, 알았나도. 자, 가야지. 일단은 파밍 좀 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돌려야 되겠다. 갑자기 또 나 돈 벌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하고 씨 없는 수박 먹으시고 기도합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마을로 되돌아가게 되지. 이걸 이용해서 스무스하게 철감 사는데 250원이었나? 150원인 줄 알았는데 이건 몰랐네. 여기 있네. 250원 철감 샀다. 아싸. 이제 스피드하게 다 그냥 개박살을 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유, 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파밍이나 해야 되겠다. 파밍. 파밍이나 하다가 시간 돌리고 들어가야지. 자, 기도 드시고 갑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인장이 하나 있는 쪽이 아니라 두 개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됐었나 본데? 많은 쪽! 많은 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여섯 개! 됐다! 몇 길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마왕을 10초 안에 개박살! 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헤비한 일격이었다! 오라! 어, 이쯤만 되니까, 그러니까 파밍 게임인지 스피드 게임인지 헷갈리는데 이번엔 스피드하게 가볼까? 그냥 별거 없는 아이템인 것 같은 그냥 무시하는 방도로 갈까요? 발빠른 남자는 멋지죠. 자, 여기요. 마왕을 처치해준 담례예요. 빠른 칼이다. 빠른 칼? 또 깼어. 또 깼어. 네, 주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 적당히 조율하면서 할게요. 조율. 정도가 좋겠다. 오? 어머, 게시글 올리고 아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진행하셨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스피드. 스피드 왕. 균형 있는 용사.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요거 한 1시 내지 2시까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재밌다. 재밌는데? 미로 같은 끝없는 사막을 지나 아름다운 여검사 바바라의 힘을 빌려 마왕이라기보다 그냥 뱀 주인 같은 마왕을 쓰러뜨리고 또다시 세계를 구한 히로 용사였다. 바바라에게 작별을 구하며 끝없는 사막을 뒤로 하는 것이었다. 멸망하는 마을 편이래 이번에.
빠라밤.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깨면은 이게 메달이 메달이 금메달 막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아 지금은 은메달 은메달 금메달 여기 하나 찍었네. 1분 안에만 깨면은 아니다 맨마다 틀린가 보다. 여긴 46초 클리어했는데 은메달이야. 여기는 56초 클리어했는데 금메달이고. 이거 봐 막 바뀌네. 이거 장비 한번 바꿔볼까요? 장비 한번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아 장비 선택 되네. 되잖아. 아 이게 되네요. 이 젠장을 왜 몰랐지? 뭐야? 되잖아. 되잖아. 몰랐잖아. 어 뭐 모자가 없다. 나 모자 아 왜 되는 거 몰랐지? 네 내가 선택을 안 해서 비활성화가 된 거였어요. 고저스 갑옷은 얼마나 좋지 한번 봐야지. 고저스 갑옷 공격력까지 붙어있어. 대박사건. 근데 명중률이 20 떨어지네. 어허 노 고저스인디. 아 어 이거 후진데? 명중률 마이너스 20이면은 후진 거 아니야? 시작 꾸져 No 커져스 3000원가 파는 거 맞아? 아 크리티컬률이에요 저거? 아 맞아 관역의 중앙이었으니까 명중률이 아니라 크리티컬인가 보다. 야하하하 마침내 파멸의 주문을 외웠다. 이걸로 세상을 검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혹시나 이분께 도전하는 놈이 있다고 해도 이 번개 공격에 버틸 수 없을 거다. 인간놈들 진정한 공포를 뼈저리게 느껴라. 진정한 공포. 번개도 조종하는 것 같아. 어허 말에 가서 일단은 정보를 수집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다 알겠거든. 야 일단 들어가서 레이피어 300원짜리 레이피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더라도 공격력의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빵이라고 뜨잖아. 그러면 이거는 안 사도 되는 거겠지요. 네 딱 봐도 안 사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사기로 합니다. 갑니다. 뭐야? 노란색 젤리 약초를 사시고 어? 최근에 마왕성까지 간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쪽에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메! 마을이 파괴가 되었다? 아니 어떻게 오마이갓 어 여기도 있네? 어? 어떻게 된거죠 이거? 우리 형님은 떠돌이 전사야. 이 땅에 마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왕을 쓰러뜨리려 이래저래 노력해서 마왕성까지 제끼를 알아냈어. 새끼를 새끼를 빠져나와 마왕성에 간신히 도착하자마자 마왕 개놈! 다이렉트로 형님께 번개를 우르르꽝꽝! 하고 떨어뜨려서 아하 형님을 위해 약을 가져다줘. 형님이 나오면 반드시 마왕성으로 가는 새끼를 알 수가 있어. 나 이번에 저기가? 약을 손에 넣어라. 약 있는데 약 있는데 약 있는데 약 있는데 약 있는데 아 약초가 아니라 약을 가져오래요. 약 야! 약 어 나 3초 어 지저스 3초 어 좀 좋아. 3초 안에 아랜 마을로 이동하기만 하면 될 일. 야! 예! 아휴 어 근데 여기 여신상이 없어. 자 형님은 나으셨는데 그럼 뭐야 우린 다 멸망이야. 끝났어. 이 다리를 건너야 해. 이 다리 건너고 곧바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면 북쪽에 바위가 있어. 그 바위 앞을 조사하면 빠지는 길이 있어. 어때? 제대로 알아들었어? 네. 따라라라라!
조각! 오케이! 야! 야, 다다다다다. 자. 약을 가져와라. 자. 사시고 드시고 사시고. 오케이. 텐트. 약을 손에 넣고 잽시하게. 좋아. 됐고. 근데 이걸 랩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안 돼! 레벨 한 번도 안 올렸어! 번개 맞기도 전에 끝났어. 아이,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나 급해졌어. 랩업하면서 가는 게 장땡이네요. 일단은 평균 7렙까지는 올립시다 인간적으로. 그러자. 파괴된 마을로 가면 뭐 좋은 거 있어? 파괴된 마을에 가면? 그 생각은 못했네. 오호. 일단 난 랩업 좀 해야 되겠다. 가보겠어. 어? 뭐야? 뭐야? 파괴가 돼서 아예 다 개작살이 난 줄 알았는데 여신상 여기 있었네요? 뭐야? 상상도 못했다. 대신 무기는 못 사네, 무기는. 어. 이런 건 줄 몰랐어! 이렇게 간단한 파괴 방법이 있을 줄이야. 멀쩡히 남아있네? 멀쩡하잖아? 아이. 랩업 받아가야지. 자! 기도 딱 하고 갑니다. 약초도 사고 가자. 나 완전 개작살이 난 줄 알았는데. 가자! 야! 야하하하! 또 왔다! 이놈! 구다다다다다! 어! 이럴 수가! 내 번개에 끄떡도 없다니 말도 안 돼! 오이! 체력 3 남기고 겨우 승리를 거머쥐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넘겼다 또! 아 이거 함부로 눌러서 체력 3. 야 금메달이다. 대단한 용사. 레벨은 한 7-8레벨로 합시다. 맘씨 고운 사람이래요. 맘씨 고운 사람. 마을 복구? 야, 그 내가 신경 써야 되나? 나 지금 망 잡아야 돼. 이상한 약으로 형의 상처를 치료한 히로 용사들. 형님이 알려준 샛길을 지나서 마왕성에 도착하여 벼락을 사용하는 마왕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약을 먹고 큰 부상을 낳았다고. 대체 무슨 몸으로 되어 있어 형? 라고 생각한 히로 용사였다. 네? 이게 게임을 하게 되니까 되게 급해진다? 나도 모르게 스킵을 연타하고 있어. 허허. 장비 미달성이네. 아깝네. 아 마을 구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건가 봐. 마을 그 재건 그런 목표가 있었나 봐. 예. 그냥 맘씨 고운 사람이에요. 약을 갖다 줘서 맘씨 고운 사람이고 마을을 구한 거는 구하지 못했어. 안타깝다. 가자.
아름다운 망이다. 게스트 10. 밀레니아? 밀레니아? 어디야?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인간들은 지시냐? 밀레니아가 누구지? 밀레니아 기억 안 나. 그렇게 나의 아름다운 마법을 보고 싶다면 보여주마! 파멸의 주문을! 진짜로 화가 난 것 같아. 그가 있는 망성은 서쪽에 있는 숲속에 있어. 장난이 아니게 강해 보여. 그냥 들어서면은 개죽숨에 개박살이 날 거야. 그렇군. 마을을 찾아서 정보를 모으자. 키워드는 밀레니아야. 밀레니아. 일단 여기네. 어, 카리스마 가발. 어, 가발 한번 사볼까요? 가발. 약초, 약초 사두고 일단 랩업 좀 하자. 랩업. 랩업. 돈, 돈, 돈. 7렙까지는 올리는 거야. 오케이. 자, 됐고. 이제 시간도 돌리고. 카리스마 가발도 사고. 약초도 사고. 먹고 사고. 됐네요. 위아래도 있네. 여기도 있었네. 우유도. 여긴 우유다. 숲에 사는 그녀의 이름은 밀레니아. 보라색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여자야. 숲의 성에 사는 남자가 날뛰기 시작했다. 연인이 납치됐다는데? 어, 그렇군. 일단 숲으로 가면 되나봐. 숲 여기? 돌아다녀 봐야 되겠어. 그냥 들어가면 개죽음이라고 했는데. 아, 저건가? 이거 어라 네 이놈! 누구냐는! 세계의 멸망을 몇 번이고 방해한 발빠른 꼬마 녀석이 너였냐! 누아르. 재승기 설물로 알려주지. 내 이름은 누아르. 마력이 높은 이들에게 파멸의 주문을 알려줘서 망을 늘려가고 있던 것이다. 세계를 혼돈에 빠뜨려 초망님의 부활시키는 것이다. 재승기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 가지고 저승길로 가라! 뭐한 놈이야 얘. 뭐야. 야캠. 지금의 내 힘으로는 이런 내송이도 못 이기는구나. 아름답기만 저 남자를 화나게 하려고 잡았지만 이 여자도 이제 쓸모가 없다. 요. 뭐야 이거 박쥐? 저의 이름은 밀레니아라고 합니다. 누아르라는 남자의 저주를 받아서 박쥐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를 망성까지 데려가 주세요. 어, 박쥐를 데려가면 된대요. 근데 6초밖에 안 남았어. 야! 야! 야, 비키! 오! 어휴, 깜짝이야. 기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키야! 아름다운 마왕. 아니, 그 박쥐는 밀레니아인가? 알 수 있지. 나의 아름다운 눈동자라면 네가 어떤 모습이 된다고 해도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저주에 걸려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호. 내가 직접 누아르를 쫓아 밀레니아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지만 발빠른 내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발빠른 주인공만 달릴 수 있나봐요. 잔말은 하지 않겠다. 쓰러뜨리고 와라. 밀레니아에 대해서는 내게 맡겨라. 비록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저주 따위 내가 풀어보겠다. 오, 에트카다잉. 좋은 거 준대요. 어! 깼어. 이번엔 전투 없이 깼네요. 중간에 뭐 하나 있긴 있었는데. 좀 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오. 모피 코트를 손에 넣었다. 모피 코트를 줬어요. 우산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픽이. 인간들 중에는 밀레니아를 머리색만으로 괴롭히는 그런 놈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너 같은 인간도 있었다니. 아, 밀레니아 말인가. 하지만 그건 걱정이 필요가 없다.
나는 밀레니얼을 마음속까지 사랑하니까. 그렇군요. 만약 내가 위기에 빠진다면 비록 얼마나 시간이 흘러 있다고 해도 반드시 너의 힘이 되어주지. 오, 드라마 같네요. 꽤나 인물 성격이 특이했으니까 그가 주인공인 이야기도 재미있을지도. 인간과 마왕이 서로 돕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 어허. 그리고 배후를 찾았어. 누아르? 파멸의 주문을 뿌리고 다닌 건 그 녀석이야. 누아르를 막지 않는 한 세계 평화를 조지 않는다. 그렇구나. 이제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설마 레벨을 왕창 올려서 마왕을 때려잡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 좋아. 눈꼴시리구만. 먹을 벼버리겠어 마왕. 도전까지 달성했다. 도전! 죽이겠어. 죽음. 지금. 응? 개작살을 내겠어. 자, 랩 한 15 정도까지 올려볼까? 15 정도? 좋아. 우유 있네. 우유 있네. 깜짝이야. 그러니까 도전 과제가 한 스테이지마다 막 있어요.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나 이건. 오휴. 오, 깜짝이야. 오휴. 오. 좋아. 가발 사자. 좋아요. 가발도 샀고 여기도 있네. 오케이. 아슬아슬햄. 10렙.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딱 정확히 1분 30초경에 마왕 목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1분 30초 정도 경. 도배는 노노햄. 지금이야. 렛츠고. 간다. 어, 뱀이야.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메. 야! 야! 와! 부족해. 쟤란. 아, 맞다. 레벨 받아 보면은 마왕보다 강해졌다고 떴었지. 어우씨, 이게 랩 몇 가지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20까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레니아. 다시 랩업해야 돼. 갑시다. 2랩업. 2레벨. 3레벨. 4레벨. 겁나 잘 올라. 아, 숲에서 할까? 숲에서 하면 왠지 더 잘 오를 것 같은데. 일단은 한 타이밍. 자, 여기서 이제 싸우자. 이제 숲으로 가자. 숲에서 업하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왜 진작에 못했지? 왜 못했어? 친구가 해결했다. 오, 나 벌써 깬 거야? 진짜 빨리 그도 갔었네. 왜 이렇게 급하게 산대 얘가?
드시고. 가발 맞다, 가발. 가발 하나 사시고. 자, 여기서 싸워갔소. 짠. 아, 스팀 친구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 벌써 깼다고 뜨는 거야? 그래요? 그래? 난 어차피 근데 고정 과제라서 이거. 야우! 아슬아슬햄, 기도. 드시고. 아, 이거 괜히 먹었다, 여기서. 아끼걸. 칭칭. 구석구석 잘 돌아쳐봐.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어. 레어몹이 나오는 위치도 있으니까. 15레벨. 진짜 20까지 찍어야 되나 본데? 리얼? 진짜로? 20까지? 미친 거니? 오! 오호! 오늘은 용사 30으로 끝까지 갑니다. 용사 30! 마왕을 비아바리가스. 뭐가지 아주 댕동! 자, 레벨 17인데 이제쯤 잡힐 할만하지 않을까? 이쯤되면? 이쯤되면 되게 할만한 것 같은데. 6초. 띵. 되게 할만한 것 같은데. 어렵네 이건. 칭칭. 20이 머지 않았다. 얼마나 센 거야 도대체. 약초 미리 사놔야 되겠어. 20레벨! 20 찍었는데도 안 돼! 30이라고요, 설마? 마사카... 말이 되냐? 30까지 찍으라고? 괜찮아, 찍을 수 있어. 사실 이건 레벨 엄청 빨리 오르는 거지, 뭐. 23 40이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얘가 진보스 아니야? 이놈아가 진보스일 수도 있어. 얘 그냥 진보스해. 이제 뭔가 노가다를 통해서 키가 능숙해졌다. 굉장히 작업이 능률이 생겼어요. 노하우가 생겼어, 노하우가. 이거 그냥 여신만 게이득 아닙니까, 이거? 시간의 여신만 완전 지금 돈 갑부대 가는데? 뭐 죽겠어잉. 난 뭐 잡아도 돈이 안 벌려. 얘도 한번 이제 눈 팔아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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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 에. 이제 못 돌리죠.
아니, 아니. 아, 여신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돈관리 빡빡하게 하라 이거지? 알았어! 돈관리 빡빡하게 해서! 어! 잘하겠습니다. 약초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던 거지요? 알았어. 여신 개트롤이야 이거. 우리 계속 다니면서 등골만 빨아먹지 이거. 이거 돈을 어떻게 아끼지? 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럼 대쉬를 아예 하지 말아볼까? 가발도 사지 말고. 네네네 그럽시다. 가발도 사지 말고. 아직이야. 약초 지금 안 사도 돼. 지금 안 사도 돼. 일단 여기서는 아낄 수 있지. 기도 한번 하고 또 열심히 파밍해요. 이게 더 느린 것 같은데. 우유 먹어서 회복하는 게 더 쌌었나요? 그래?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우유를 먹어보자. 나 10초 이상 남았는데. 10초 이상 남았는데. 뭔가 개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리트라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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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빡빡할 리가 없어. 에이. 괜찮을 거야. 아 좀 왜 100원씩 계속 늘어나? 그래도 아까에 비해서 돈을 빠박하게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결과는. 자 봐라. 어? 자 사시고. 여신이 버튼을 이상하게 누르게끔 가운데에다가 노점을 펴서. 내가 지나가다 실수 눌렀어요. 실수 눌리켰어. 개쩔어. 빨려 들어갔다. 휴! 진짜 나 신기하네. 머릿속에 타이머가 있나? 그래, 띠롱띠롱 소리 듣고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네. 시간 안 보고 있었는데요. 위기 상황인 걸 인지했어. 띠롱띠롱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신기해. 우유가 좀 더 아껴지는 것 같아. 난 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일단 우유 마시겠습니다, 그럼. 이거 좋아. 일단 돈은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벌리는 것 같아. 어? 지금 하는데 저 미니맵도 있네. 열심히 노가다를 하면서 보이게 된 팁이다. 자 지금 안 먹어도 되죠? 18레벨 그러니까 약초나 우유나 돈 30 아닌가? 왜 우유가 더 괜찮다고 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지? 아 파밍 장소랑 가까우니까. 아 똑똑해. 난 또 우유가 더 싸다는 줄 알았어. 금전적인 이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그렇구만. 그렇구만 그렇구만. 아 숲이랑 가까이 있어서 천재인데? 일단 숲이 경험치를 더 주는 건 맞지? 오케이. 이게 두 마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좀 깊숙하게 움직여야지. 왜 한 마리씩 나오지? 왜지? 두 마리씩. 요 라인이 두 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 요 라인, 요 라인. 오케이. 아 이게 왜 이렇게 전투가 자동인데 찰지냐? 아 자동 전투 주제 겁나 찰져영. 창창 창
창창 한 번 더 창창 와우 시간은 금이야 브라더 시간은 금이야 0.1초 뭔가 특수한 능력이 생길 것 같아 나 이 게임을 하노라니까 와우 초 단위로 0. 몇 초 단위로 세상에 대단한 게임이야 8초 7초 잘 봐라 한 번 더 싸울 수 있어 한 번 더 됐어 휴 한 번 더 돌리고요 이젠 진짜 시간이 별로 없다 애매해 이제 못 돌려 이제 못 돌려 이제 못 돌려 이제 이제 못 돌리는데? 어? 어? 얼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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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비용 얼마야? 어렵쇼? 야이! 씨앗! 아니 세상에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씨 아, 또 아니랬어 아 커피 주 한 잔 타와도 될까요? 아, 개 똑같네 진짜.